저희 막둥이가 사슴벌레에 관심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증평에 위치한 참 좋은 굼벵이 곤충 농장 방문했습니다. 와, 종류도 참 다양하네요. 아이들 호기심 가득하겠어요. 야외용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곤충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0평 이상 규모의 스마트팜 곤충 파충류 체험 농장입니다. 구매뿐 아니라 체험도 가능합니다. 체험은 미리 명단을 받고 일정을 잡아 진행한답니다. 함께 둘러볼게요. 저희는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 체험장으로 방문했답니다. 막둥이의 처음 관심사는 사슴벌레였는데요. 여기 체험장 방문하고선 다양한 파충류 곤충을 보면서 관심사가 달라졌답니다. 분양 리스트에 꼼꼼하게 잘 기재되어 있어 사장님이 생각하는 친구의 매력 포인트도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수 있어 좋았답니다. 어떤 친구를 분양받을지 고민에 고민이 많은 사남매입니다. 벽면에는 박물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표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 표본도 체험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체험장을 둘러보고 이제 판매장으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여기에 다 모았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와, 종류 엄청나네요. 어떤 걸 구매할지 고민되네요. 점프띠다, 점프. 도막을 키워달라고 하는 뿌리는 막. 좀 까칠까칠해. 까칠해, 까칠해. 근데 마음이 좋아. 얘 마음 좀 좋을 것 같아. 착하고. 턱만지마, 뭔가. 응, 엄마 좀. 좋다. 아니, 엄마. 톡톡 떨어질 정도. 놀라서 도망가네. 혓바닥으로 막 이렇게 핥아먹어요. 너도 만져볼까? 그럼 만져봐. 등. 아니. 얘 만져봐. 이게 뭐예요? 아니.